라멘. 이것 이 이름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이블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을 기록한 책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이며 성령님이 무슨 일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앞으로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꼭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운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아십니까? 10가지 계명 지금 외우실 수 있어요? 못 외우시면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10가지 계명. 이것은 4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그걸 기록하는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도덕계명이라고 합니다. 도덕 또는 윤리라고 말합니다. 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윤리를 범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비윤리적인 반윤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가 좋아요? 도덕과 윤리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그건 다 대답할 필요가 없죠? 십계명의 나머지 6개, 후반부에 6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부모한테 대들어야 돼요? 부모에게 대들면 안 돼요.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고 효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 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려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남을 해치면 안 돼요. 남의 괴로움을 주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인한다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무슨 개념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는 탐내지 말라예요. 사람은 다 욕심으로 삽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주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면서 착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욕심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십계명의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인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앙이 있고 가장 긴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길게 써 있고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와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 제정해 주었으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어요. 이것은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한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입니다. 내가 6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다 만들고 제 7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창조의 기념일로. 그러니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지키면서 이걸 감사해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해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지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우리가 사람이 따로 안식일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 아버지 생일이 내일인데 내가 오늘로 바꿔가지고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죠? 머리를 바꾼다든지 아버지 생일도 못 바꾸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을 오늘이나 어제로 내일로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뭐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혹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이에요. 예수님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또는 산 사람으로 변화해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제 승천해요? 언제 하늘에 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개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표시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겠다는 표시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믿으십니까? 그 믿는 표시로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십일조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10분의 1 돈 이달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은 10만 원을 드리면 돼요. 더 이상 또는 뭐 200을 받았으면 20을 드리면 됩니다. 10만 원을 앞으로 공부 다 하고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면 10분조 드리시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혹시 부수입이나 용돈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본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도 이렇게 하시고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신 것을 인정하는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던 소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의 몸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몸의 해로운 일은 또는 해로운 음식은 먹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가려서 먹어야 되고 절제해서 먹어야 되고 또 몸에 해로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몸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께 잘 구별해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내 몸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몸도 내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히 여겨주고 또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몸도 하나님 것이니까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마음 아프게 머리 아프게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속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귀하게 여겨주시 다른 사람의 몸도 마음도 귀하게 여기고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머리 아프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고 네. 우리 지금 신문을 했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신문주 소위민이 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겠습니다. Lord, they will pass today. 삼육대학교에 가서 침례 받을 텐데
그 자리에 주님이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In the Lord to see the university, please. 그래서 세례 자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And bless them. 그 자매를 평생 동안 지켜주시옵소서. Please keep until end of the earth.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And difficult. 위험할 때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And dangerous, please. 그 세례 자매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Until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버리지 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으면서 실천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목사님 침례심은 하셨는데요. 우리 침례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 교회에 입교하는 것 환영하면 우리 손들어 다 표현해 줍니다. 네, 우리 100%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하고요. 2시에 36대학